저한테 혹시 우병우 전 네. 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? 우병우 전 민정수석 모르십니까?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한 전 미래재단 사무총장에게 명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사실 아닙니까?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걸 진실되게 검찰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. 외운 답변 계속하지 마시고 우병우 전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말 하신 적 없습니까? 죄송합니다. 검찰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. 정확하게 그 최순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?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제가 정말로 진실되게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. 최순실 씨 언제 처음 보셨어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는 말도 민정 쪽 사람 아는 사람 없으세요? 청와대 민정 쪽 사람? 죄송합니다.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만난 적 없으십니까? 정말로 사실대로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죄송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. 저 하나로 인해서 정말로 너무나 큰 무리를 일으키고 한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모든 부분들 다 검찰에서 정말로 다 말씀드리고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라고 어떤 지시 같은 거 있었어요? 정말로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, 정확하게? 죄송합니다. 검찰에서 다 조사받으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종범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?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종범은 안다고 얘기해놓고 우병우는 왜 몰라요? 죄송합니다. 안종범 수석만 알고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거에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정말로 검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호성 전 비서 말씀 못하시는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? 검찰 조사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검찰 조사에서 죄송합니다.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소명을 하고 싶으세요?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순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?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순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?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정은 좀 어떻습니까? 죄송합니다. 청와대 30cm 두께 청와대 문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? 모든 거 다 검찰에서 정말로 본 적 있습니까?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한 말씀 하시죠. 정말로 죄송합니다. 청와대 문건 두고선 최순실 씨랑 같이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? 정말로 죄송합니다. 지금 검찰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말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말씀은 해주셔야죠. 어떤 게 잘못한 건지.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. 네. 정말로 제가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. 어떤 무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? 어떤 무리를? 죄송합니다. 하실 말씀이 없는 겁니까? 노박기는? 네. 지금 신경 좀 어떠세요? 죄송합니다. 아 무조건 모른다.